네, 오늘은 맛있는 음식 보감의 저자 김영찬 한의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동원 원장 한의사 김용찬입니다. 저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어떤 건강을 살피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고 병을 예방하는 것들이 어떤 환자의 특정한 부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한번 살피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먹는 거, 뭐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적 지식과 함께 그런 관찰한 결과들을 결합해서 저 나름대로 생활한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뭐 음식, 운동, 호흡, 명상 이런 부분들에 자연히 관심이 커졌고요.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치료할 때 훨씬 환자분들의 치료 성과가 좋았습니다. 현재는 이 생활한의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 음식 공부하는 분들, 호흡이나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의사가 되신 지는 몇 년이 되신 거예요? 제가 94학번이니까 네. 좀한 15, 한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어느새. 와, 그렇네요. 그럼 이제 20년 동안 이제 한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뭔가 느끼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저한테 많이 묻기도 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뭐, 이걸 하면 건강에 좋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운동법들 그대로 따라 했는데 왜 좋아진다는데 저는 안 좋아지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뭔가 한 가지를 먹거나 뭔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매달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은 그 사람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저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어떤 치료의 관점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제 꼭 한번 묻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물론 이제 양의학 쪽에서 이제 한의학을 약간 공격하는 약간 논조 같긴 한데, 이제 한의학은 비과학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건 지금 우리는 물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어떤 실험 실적, 과학적 데이터로 설명될 때 그게 과학적이라고 했지만, 이 한의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한의학은 그 시대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연구한 결과들이 의학에 반영된 게 한의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의 한계가 있었겠죠. 인식의 오류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같이 현대의 어떤 의학적 기록으로 다 같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대적 관점으로 덜어내고, 진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되살리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대 한의학은 그런 부분들도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역사가 있는 의학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그렇죠.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현대 과학도 뭐 수십 년 전에 했던 발견이 그렇죠.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돼서 또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학도 과학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의학을 공격하시는 분들은 동의보감이 쓰여졌던 조선시대의 의학으로 한의학을 너무 한정시켜서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지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맛있는 음식 보감이라는 책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딱 듣기로는 이제 음식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좀 들리긴 맞습니다. 했어요. 우리 건강에 있어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랄까요?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음식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들려면, 피디님은 뭘 드시겠어요? 생존하는데 필요한 거, 공기, 물, 음식. 그쵸. 맞습니다. 그 중에 공기는 우리가 그냥 숨을 쉬고 있죠. 물도 쉽게 마실 수 있고. 하지만
음식은 우리가 챙겨서 먹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내 몸을 구성하고 네. 들어온 음식이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원료가 되고 그것들이 또 발현이 돼서 내가 머리를 쓰고 정신을 쓰고 감정을 조절하는데도 기본이 되거든요. 네. 너가 어떤 사람인 걸 알려면 네가 먹는 음식을 알려달라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음식은 곧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의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음식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책을 막 읽기 전에는 내가 먹는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햄버거만 보더라도 네. 뭐 빵은 밀가루고 아, 그렇죠. 소고기, 고기, 단백질 네. 좋은 고기 그리고 양상추 이런 거 약재 네, 끼는 거잖아요. 다 들어있죠. 근데 대체 왜 나쁜 음식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음식, 건강 음식 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햄버거를 예를 들어보죠. 네. 햄버거 빵 있죠. 네. 패티에 들어가는 고기 있죠. 패티를 구울 때 쓰는 기름이 있겠죠. 네. 또 양상추 있고 토마토 있고 베이컨 있고 뭐 네. 다양한 소스들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식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열량이 얼마고 이렇게 해석하면 햄버거도 좋은 음식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는 햄버거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햄버거도 있고 아주 프리미엄 햄버거, 네. 아주 고가의 햄버거들도 있죠. 수제버거.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라고 일반 명사로 하나 딱 했을 때 이게 햄버거가 좋은 음식이냐 안 좋은 음식이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좋은 햄버거와 안 좋은 햄버거의 차이는? 식재료? 그렇죠. 맞습니다. 식재료의 건강이 저는 요즘 좋은 음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막 밀을 밀가루를 예로 들어도 네. 우리가 대량으로 비료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줘서 재배한 밀가루를 이렇게 도정을 하고 재분을 해서 배로 오랜 시간 동안 네. 가져온 밀가루와 이 땅에서 로컬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도정을 한 신선한 밀가루는 완전히 다르겠죠. 식재료 하나하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생명으로 생명을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식, 채식을 떠나서 우리가 먹는 식재료는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생명이 좋은 환경에서 제 나름대로 잘 자랐느냐 이런 식재료느냐 아니면 인간이 많은 것을 개입해서 겉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텅 빈 식재료냐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네. 그냥 먹다 보니까 네. 특히 가공을 많이 거칠수록 음식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웃기는 게 가공을 하고 다시 거기에 영양을 뭔가 첨가를 한 식재료까지 나오니까 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세요? 현재 그런 식재료나 뭐 이런 음식에 대한 위험성을. 일단은 우리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수명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왜 아픈 사람은 자꾸만 늘어나는 걸까요? 네. 병든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는 네. 뭐 숨 쉬는 공기도 오염되고 스트레스도 많아지지만 음식이 정말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도르프 교육을 창시한 루돌프 네. 슈타이너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네. 사상가이기도 하고 네. 그 사람이 농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생명 역동 농업이라고 해서 슈타이너의 농업법을 따라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슈타이너가 어느 날 겨울에 농민들하고 이제 농한기잖아요. 겨울이 되면 네. 농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한 농부가 물어요. 선생님, 왜 이전에는 예수도 그렇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좋은 위대한 철학가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없습니까? 그랬더니 슈타이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먹는 사람들의 식재료, 음식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체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감정이나 정신력을 쓰려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에너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결핍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때로는
뭐 가공식품도 그렇고 다양한 화학물질, 첨가물질이 들어간 오히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먹어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음식 위주로만 먹는다면 건강은 물론, 몸의 건강은 물론 제대로 된 정신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또 다른 재밌는 결과도 있어요. 네. 호주의 한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한테 음식을 주잖아요. 네. 음식을 주는데 어느 날부턴가 음식에 콩을 섞었다고 해요. 그런데 음식에 콩을 섞은 후부터 출소한 죄수들의 재범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우리는 우리 몸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정신의 발현, 감정의 발현은 다 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 정신에도, 마음에도 먹는 음식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오마카세 같은 거 이제 막 네. 그 MZ들이 굉장히 비싼 돈을 먹어가면서 그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네. 원장님이 책에 써주신 거는 좀 비판적으로 써주셨더라고요. 오마카세 열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저도 누군가 오마카세를 사준다면 먹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오마카세라는 게 주로 일식 요리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일식 주방장이 본인의 기준으로 식재료라든가 음식을 딱 선정해가지고 코스 요리로 쭉 내면 먹는 거고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고급스럽고 좋다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은 뭐 오마카세라는 말이 다양한 음식에 쓰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급 음식의 어떤 대명사가 된 느낌이죠. 근데 이제 오마카세라는 건 일본어로 치면 내가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로 치면 우리가 오마카세라는 셰프들은 아무래도 유명 셰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방장,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거같이 이제 조금 삐딱하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조차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선택에 대한 주도권을 약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시선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요즘 환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와 갈등 때문에 병이 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우리 말의 지금 표현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뭐, 메달을 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터뷰를 할때 뭐라고 하냐면, 기뻐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아,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게 맞은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어떤 오마카세 열풍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정장애에 빠진 어떤 마음의 힘을 잃은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나 뭐 통증 이런 것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이고 생물이잖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보면 생물은 우리 과학 시간에 과목이 뭐뭐 있죠? 생물, 화학, 네, 물리, 물리, 지구과학. 지구과학이죠. 이거 지구과학은 이제 지구의 역사고 지구의 어떤 부분이니까 떼면 생물은 물리적 구조와 화학적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들, 그 산물로 얻는 것들은 일종의 화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고 호흡하고 또
또 먹은 음식이 만들어주는 물리적 구조는 어떤 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리와 화학으로 우리 생물은 구성, 돌아가게 되는데 음식 자체는 화학적 환경과 물리적 구조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생물이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 우리가 왜 가끔 건축 사고 날 때 불량 자재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무너지죠. 네. 무너지거나 하자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네. 내 몸을 만들고 내 몸이 돌아가게 하는 것들을 불량한 재료를 넣어주면 하자가 생기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중환병에 걸려서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장님이 이번에 쓴 책을 보고서 거기 이제 뭐 통증과 질병들 뭐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적어주셨잖아요. 하나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고통받는 생리통. 아, 그렇죠. 네, 이 생리통은 일단 한의학에서는 대체 뭐가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생리통이라고 할 때 생리라는 걸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생리는 날생자의 이치이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스럽게 여성이라면, 가임기 여성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기에 통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부자연스러워진 거죠. 그쵸. 자연스러운 현상이 부자연스러워진 건데 생리통을 통증만 없애는 거에 초점을 둔다면 뭐 다양한 방법은 있을 거예요. 진통제를 먹는 방법도 있고 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한약을 쓰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왜 통증이 생겼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게 되거든요. 뭐 가벼운 경우는 저도 환자들한테 가볍고 일과적이면 진통제 하루 이틀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꼭 한약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네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제가 치료했던 어떤 환자는 생리기간이 되면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해요. 네. 이런 경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 사람이 생리통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통증으로 보지 않고 어떤 생리의 형태, 생리통의 형태를 통해서 생리를 좀 구분해서 파악을 합니다. 생리량이 적고 몸도 허약한 사람이 이렇게 생리라는 게 출혈이잖아요. 네. 출혈이 일어나면 그 출혈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몸살이 나는 것처럼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때로는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그게 그치지를 않아서 또 과해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서 생리량이 적고 아픈 사람들은 한약에서는 혈이 허하다고 보고 또 생리량이 너무 많은데 아픈 경우는 생체 에너지, 기가 부족해서 어떤 생리의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고 해서 봐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잘 먹고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부족해서 오는 생리보다는 뭔가 소통이 안 돼서 즉 자궁과 난소가 위치하고 있는 아랫배 쪽으로의 어떤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생리통이 훨씬 많습니다. 이 생리통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생리가 시작할 때부터 아프고 생리혈이 나왔을 때 검거나 덩어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본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골반 내 우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궁 난소가 있는 골반이라는 공간에 우렬, 그러니까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돼서 뭔가 정체되고 몰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의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치료도 하고 왜 그런 순환이 안 됐는가를 봐서 그 사람의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를 하고 뭔가 적극적인 개입이 됐을 때만 안 아프고 그게 치료가 떠났을 때 다시 아픈다면 그 사람 치료된 게 아니거든요. 그쵸. 억지로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인들을 밝혀서 다시 그 사람이 치료 없이도 생리통 없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골반이라는 아랫배 쪽에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생리통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병의 원인이 가슴 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으로의 긴장과 순환이 몰려서 아랫배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가 과학 도구인 피펫에 물을 담아서 위 뚜껑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 떨어지죠. 위를 막았는데 밑으로 그쵸, 안 가는 예, 거죠. 그쵸. 그런 것과 같은 경우여서 이런 경우에 뭐 생리통도 생기고 네. 우리가 흔히 뭐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과 같은 자궁내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네.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가슴 쪽에 울체된 걸 풀어주고 네. 긴장을 풀어주고 이거에 필요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랬을 때 네. 어떤 생리통의 문제,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훨씬 많아서 저는 이런 점이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어떤 흐름들을 쭉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막혀서 이 흐름이 안 되는구나 하고 네. 이 문제가 되는 흐름을 조정해 주는 게 네. 저는 어떤 한의학의 장점이고 특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보통은 이제 생리통이 심하다 하면은 진통제를 네. 먹는단 말이죠? 먹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 문제가 우려가 된다 이런 건 없나요? 저는 네. 뭐 한의사긴 하지만 네, 네. 환자들이 아주 일시적이고 일과적인 통증에 대해서 수염진통제를 먹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감염에 대해서 항생제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오히려 환자의 어떤 통증의 흐름을 빨리 끊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네. 그게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죠. 계속 먹는다던가 그걸로만 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진짜 문제는 해결이 되지는 않고 통증은 네. 일종의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인데 그 신호는 무시하고 통증만 없애버리면 네. 더 큰 어떤 병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약물이라는 게 계속 먹다 보면 그 작용, 몸에 작용하는 것들이 조금씩 줄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위의 문제거든요. 네.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데 진통제를 먹고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리거나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진통제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네. 왜 내가 생리통이라는 통증이라는 현상이 생겼는지를 봐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생리통이 심한 이제 여성분이 원장님을 딱 찾아갔어요. 아, 저도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로 이제 안 된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좀 진단을 좀 해주시나요? 일단 저는 환자가 네. 어디가 아프다고 오면 네. 물어요. 왜 아픈 것 같으세요? 라고 환자한테.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문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있지만 환자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환자 자신입니다. 그럼 본인들도 대부분 알아요. 네. 내가 뭐 음식을 가공식품 먹고 야식 먹고 나쁜 음식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네. 운동 안 해요. 잠 늦게 자요. 뭐 이런 음식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환자가 알거나 또는 환자는 모르는데 인지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일단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치료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리고 저와 치료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치료는 점점 빠지고 환자분은 편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일정한 패턴은 있지만 세세한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다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고 그러면서 뭐 음식 어떤 음식들을 먹어서 네. 이런 부분들 보충을 해주고 또 운동이라든가 수면 패턴들 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가려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 힘든 과정을 치료를 통해서 좀 도와주면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수월하게 가고 난 후에는 점점 빠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비유하기를 치료는 로켓의 추진체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켓이 발사를 하잖아요. 네. 발사를 해서 지구 궤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큰 힘이 필요하죠. 그쵸. 추진력이. 네. 그때 치료를 통해서 밀어주는 거죠. 근데 추진체가 계속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죠? 로켓은 위성은 제 궤도에 안착을 못해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던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궤도 돌파하는 데까지만 도움을 받고 점점 도움은 빠져나가서 본인이 치료나 없이도 어떤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음식으로 이제 뭔가 통증을 줄이거나
뭐 증상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생리통이 좀 심하신 분들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보통은 원인이 되는 음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공식품, 네.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즉석 음식들, 그다음에 늦게 먹는 습관,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신선한 채소나 과일, 늘 우리가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네. 그다음에 견과류, 통곡식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 이런 것들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나 이런 부분들도 좋고 여성들 같은 경우 콩류로 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밥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거 그게 기준이 되고 신선한 채소, 과일들, 색이나 향이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어서 몸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는 네. 기본이 물이어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보면은 뭐 차라던가 네. 커피라던가 청량음료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수분 섭취는 물, 그리고 차나 이런 음료는 정말 기호식품처럼 잠깐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선한 식재료 중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한 가지 재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우리가 먹어보면 약간 쌉싸름하고 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감귤류보다도 더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영양이나 비타민류를 네. 함유하고 있고 또 섬유질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식물이에요. 양배추처럼. 네. 이런 십자화과 식물들은 우리 몸의 해독 과정들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음식들을 먹어서 생긴 그런 부분들을 해독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브로콜리 하면은 살짝 데치거나 음식에 넣어서 먹는데 네. 저라면 따뜻한 스프의 형태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리통으로 힘들 때 네. 소화도 좀 편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따뜻한 브로콜리 스프를 먹으면 어떤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생리통증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잖아요. 네. 긴장하고 있는 몸들을 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생리통이 있을 때는 브로콜리를 좀 스프의 형태로 전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뭐 브로콜리는 뭐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가끔 네. 요오드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먹는다던가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조숙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성조숙증은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뭐 2차 성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그렇죠. 게 맞아요.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네.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늦고 빠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요즘 들어와서 이제 성조숙증이 네.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성조숙증이 키 성장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아보다는 여아의 성조숙증을 많이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아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만 10세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점점 2차 성징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점점 빨라지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년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뭐 1, 2학년인데 어떤 2차 성징이 나타난다 하면 상당한 문제죠. 그 자체도 문제지만 네. 이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서 성장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쵸. 부모들도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묘하게 어떠면 성장 시장이라는 하나의 시장을 만든 것 같아요. 의료 시장을. 아, 새롭게 생긴 거군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성 갱년기도 하나의 의료 시장이 된 네, 것처럼 네. 소아의 성조숙증과 성장, 키 성장도 하나의 의료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좀 씁쓸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작은 키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네.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애들한테 심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이 성조숙증이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산업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산업화가 되면서 한 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로 한 우리가 과거에 없던 인공적인 화학 물질들이 한 2만 여종이 생겼다고 해요. 네. 피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들은 분들도 오늘 하루에만 해도 아마 수백 종의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거예요. 그렇죠. 숨쉬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 다니죠, 난방하죠, 수많은 화학물질이 섞인 공기를 흡입하고 있거든요. 네. 마시는 물, 먹는 음식, 그다음에 우리가 바르는 물질들, 머리 감을 때 이런 화학물질들이 계속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들이 노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이 이런 화학물질들을 아직 잘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화의 역사로 보면 이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년 사이에 2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건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질들이 노출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처리할 시스템을 아직 진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계속 어떤 외부 물질로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네. 아니면 이게 마치 화학물질이니까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내부의 어떤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시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성 호르몬처럼 역할하는 것들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준비 안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아이들의 몸을 자극해서 네. 2차 성징을 발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장기의 기능도 미숙하고 체중도 작잖아요. 네. 몸도 작고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물질에 노출됐을 때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요인 외에도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학원 가느라고 편의점에서 대충 라면에 뭐 삼각김밥 네. 먹는다던가 분식을 먹는다던가 이런 음식들 먹는 거. 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식재료의 영양은 다 뺏기고 열량만 남은 거죠. 열량에 맛만 입히는 거예요. 대체적인 네. 맛이 단짠이죠, 요즘에. 네. 달고 짠 거. 네. 그런 맛.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맛. 네. 이런 걸 섞어서 적당히 믹스 해서 맛만 내는 음식을 하는데 열량 초과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열량 초과는 어쨌든 배는 부르잖아요. 네. 배는 부르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 언제라도 뭘 먹을 수 있는 풍요의 시대구나라고 몸이 인식을 하는 거죠. 풍요의 시대는 동물들을 봐도 알겠, 동물의 왕국을 봐도 알겠지만 동물들이 언제 짝짓기를 하죠? 먹을 게 많고 환경이 좋을 때 짝짓기를 하죠. 그러면 이 풍요라는 신호는 우리 몸에 뭘 켜냐면 생식의 스위치를 켭니다. 아. 번식하기 좋을 때야 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뭐 현대의 문명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살았던 시절이 인류의 역사상 별로 길지 않았어요. 배고픈 시절에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살았던 유전자의 기억이 네.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량 초과의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 생식의 스위치가 빨리 켜지는 겁니다. 생식의 스위치가 켜지는 게 성이 조숙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요인 외에도 저는 네.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이 성조숙증을 앞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디님도 들어봤지만 선행학습 네. 들어보셨죠? 네. 선행학습이 뭔가요? 앞서 공부하는 그쵸? 거죠. 네. 몇 년 후에 걸 미리 땡겨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뇌는 그 정보들을 접하면서 내가 그 나이가 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좀 아이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른처럼 화장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어른처럼 역할하는 어린 친구들 그런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아이들한테 빨리 자라라 빨리 어른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모든 부분들이 애들이 빨리 조숙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그런 성의 조숙증 그러니까 생식 시스템이 빨리 무르익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사는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러운 현상, 병이지만 자연스러운 네.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한몫을 또 하고 있다. 네,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를 어른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성조숙증이 이제 키랑 이제 관련되어 있어서 네. 이게 산업화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제 주변에 봤을 때, 성장판 검사. 그쵸. 내지는 이제, 한의원 쪽에서는 이제 키 크는 한약.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네. 아이가 키 성장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크면 하는데 아이의 생활에서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주고 키 성장을 도울 수가 있는 게 있다면 억지가 아니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심어놓은 모를 이렇게 네. 위로 쭉 뽑아내는 것처럼 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아이를 건강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키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면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요즘 논문을 보면 네. 실제로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큰 효과가 없거나 의미가 없고 장기간 동안 맞아야 되고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스트레스인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를 쓰지 않는다면 네. 해줄 수 있는 거라면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거 또 네.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본능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책상에만 앉혀놓게 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도 어떤 성조숙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 주사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정상인 아이들에게는 더 효과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실제로 성장 호르몬 주사가 상당히 일본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약간 키가 작은 그쵸.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애들이 좀 더 컸을 때 또 네. 다른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도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좀 성조숙증이나 혹은 뭐 키 성장 때문에 고민인 아이들이 이제 먹으면 좋은 뭐 음식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성조숙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생식 시스템이 빨리 깨어난 거잖아요. 아직 잠들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깬 거거든요. 네. 우리가 가끔 겨울철에 날씨가 따뜻하면 봄꽃이 먼저 피는 경우가 있죠. 네. 철을 모르고 철부지 꽃들이 있잖아요. 전 성조숙증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좀 더 편하게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철이 붙어 있는 채소나 과일 같은 거죠. 제철이라는 건 뭔가요? 그 철에 나야 되는 올 채소나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몰라서 제철이 아닌데도 뭔가 문제가 생긴 아이들에게 제철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고 또 요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안 좋은 가공식품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철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부모님들 중에는 또 과일이나 채소 중에도 이게 좋아 네. 이게 좋아 막 따지거든요. 네. 네. 그거 따지지 마시고 네.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고루 먹게 해주실 때 아까 좋은 음식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제철 채소와 과일이 좀 더 건강한 친구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네. 아이들이 어떤 성조숙증도 맞고 좋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제철 채소와 과일이 좋은 이유는 그런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네. 아이들이 그런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계절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 어떤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에서 있어서도 저는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위산 역류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위산이 역류하는 원인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쨌든 위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될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염증을 일으킨다.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은 뭐 이제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어떤 밸브 역할을 하는 괄약근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보고 염증을 케어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한의학에서는 이 역류라는 현상에 대해서 네. 좀 초점을 두고 주목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소화라는 것은 뭐죠?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씹고 식도를 거쳐서 위 거쳐서 소장 거쳐서 대장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과정이 이제 소화 과정인데 이 과정의 특징은 뭐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생긴다는 거죠. 소화는 내려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역류한다는 건 뭔가 이 우리 몸 내부에서 역류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기의 흐름을 중시하는데 네. 이 역류하는 흐름이 먼저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주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식도염 외에도 속이 명치 아래가 답답하다, 더부룩하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때가 지났는데 밥을 안 먹어도 뭐 배가 고픈 줄을 모른다, 배에 가스가 찬다, 트림을 하는데 트림을 해야 시원하고 트림을 하면 이렇게 역한 냄새가 올라온다, 방귀 냄새도 지독해진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무형의 압력들이 네. 이 부분에 형성이 되고 그게 자꾸 차올라오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염증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이 위가 놓여있는 횡경막 주변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이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신도 모르게 늘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미 일정한 힘들이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음식들이 편하게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딱 압력의 정체, 긴장으로 되어 있는 압력의 정체를 풀어서 네. 소화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요. 그러면서 어떤 뭐 속쓰림, 염증이 있다 하면 염증을 다스리는 거 또는 아니면 이제 그게 반복되면서 요즘 뭐 담을 다스리는 한의원들도 많은데 네. 그런 대사 산물, 병리적 산물인 담을 제거하는 걸 부수적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상적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소화의 흐름을 회복하는 게 저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흐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네. 어떤 걸 먹으면 좀 좋을까요?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들 때 가장 1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건 물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물을 한 잔 마셔서 네. 산을 중화시켜서 내려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가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을 좀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쓴 나물들 이런 것도 저는 권하는 편이거든요. 오, 네. 실제로 뭐 한약재 중에서 황연이라고 해서 네. 아주 쓴맛이 나는 한약재가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그런 약재를 쓰기도 하지만 쓴 나물들을 먹으면 쓴맛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염작용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쓴 걸 먹으면 우리가 화가 차올라와 있던 것들도 약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뭐 순박이, 고들빼기 이런 것처럼 좀 쌉싸름한 음식을 좀 즐겨 드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위산 역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피해야 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환자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셔요. 네.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하루 내내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비로소 편하게 먹을 시간이 밤인 거죠. 밤에 야식이나 과식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섭취들. 커피는 특히 우리가 식후에 커피를 마시잖아요. 많이들. 네. 근데 네. 커피는 아까 역류성 식도염 원인이 됐던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커피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흐름들을 네. 촉진하는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커피는 좀 식후에 바로 삼가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술도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죠. 네. 이완되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괄약근들도 이완되고 술을 또 대부분 늦은 시간에 먹죠. 그쵸. 늦은 시간에 먹고 자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 또 강한 향신료들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삼가해야 됩니다. 네.
그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이제 면역력 환자들 많이 찾아오시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이제 현대인들의 그 면역력이 떨어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면역이라는 걸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면역이라는 게 참 면역력이 좋다는 말처럼 네. 이렇게 막연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면역력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왜 면역력이 좋은지 네.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체력이 좋은 사람이 면역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막 운동선수들도 코로나 때 코로나 다 걸렸잖아요. 네, 네. 만약에 체력이 좋은 걸로 치면은 그럴 건데 그쵸. 면역력을 막 근력처럼 내가 네. 몇 킬로를 들 수 있어 하는 것처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혈액검사나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수치가 좋으면 무조건 이 사람 면역력이 좋아요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에 좋다라는 말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말도 없는데 그래도 면역력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보면 네. 면역력은 나를 지키고 내가 아닌 게 들어왔을 때 그걸 무력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능력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면역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 몸의 상태를 최적화하는가 이걸로 이제 면역력을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현대인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네. 뭐 스트레스와 역시 부실한 식사입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자체로 백혈구의 어떤 운동성 기능들이 네.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기관들이 상당히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에너지나 자원을 다 고갈시켜버리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실한 식사는 역시나 면역 시스템 또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의 일부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 또한 뭘로 만들어질까요? 내가 먹은 음식들을 그쵸. 재료로 네.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럼 면역세포들을 이루는데 면역기능들에 필요한 영양들이 잘 공급이 된다면 면역계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급이 잘 안 된다면 당연히 면역세포들의 활성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많이 하면 면역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적당한 운동은 물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면역 어떤 활동들도 촉진하는 게 있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과도한 운동 자체가 몸을 손상시키는 어떤 물질들을 많이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것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도 소비되고 자원도 소비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리고 한국인의 면역력 저하에는 저는 수면 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OECD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잠을 안 자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인의 경우에도 네. 아이들은 한 9시간 자고 성인은 한 7시간은 최소 자야 된다고 하거든요. PD님 몇 시간 주무셨나요? 전 5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잠을 적게 자거나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네. 미래의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총량이 있는데 네. 내가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미리 땡겨 쓰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땡겨 쓰는데 우리가 오래 살아요. 빨리 밝혔죠. 그럼 마지막 네. 가면은 없겠죠, 아주 막 지지부진하게 살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자는 동안에 면역 시스템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 처리하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세포 같은 것들도 없애고 네. 그러니까 복구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세포가 분열하다 보면 오류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런 걸 다시 복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수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7시간 일해야 되는데 내가 6시간만 자요. 그러면 1시간 일할 분량이 남겠죠. 네. 이게 내일도 남고 모레도 남고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계속 할 일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느간은 면역계가 아, 다 못하겠어 라고 두 손을 드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 그때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깊이 자야 된다, 잘 자야 된다 말을 하거든요. 뭐 깊이 자면 4시간, 5시간 자도 괜찮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자고
충분히 자야 됩니다. 절대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고 또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7시간을 잔다 해도 네.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잠을 자는 것과 저녁 11시부터 6시까지 자는 잠의 효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 원체 라이프 스타일들이 뒤로 밀려 있잖아요. 네. 밤에도 뭔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낮 동안은 내가 매여 있는 생활을 하다가 밤에 비로소 자기 시간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환자분들 보면. 하지만 신데렐라처럼 12시를 넘기지 말라 네.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가장 안 좋은 어떤 수면 패턴이 낮밤이 바뀌어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낮에 일하는 일로 바꾸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낮밤이 바뀌어서 네. 근데 또 일정이 바뀌면 좋은데 교대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예. 언젠가는 낮에 일하다가 언젠가는 밤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있다 한국으로 왔다 갔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바꿔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네.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라는 어떤 고정관념 네. 많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쁜 건 이거네요. 밤늦게 자고 야식 시켜 먹고 사는 게 다 이제 완전 예. 이제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많죠. 예. 네, 의외로 밤에 늦게까지 먹고 자다가 네. 배가 찬 상태로 이렇게 잠을 그쵸. 자면 네, 면역력도 안 좋아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네. 생기고 다음날 얼굴도 붓고 네. 피부도 안 좋고 속도 불편하고 아주 다양하죠. 네.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면역력이 지금 뭐 좀 나쁜 상태인지 네. 그 뭐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상태인지 이걸 좀 알 수 있는 뭐 증상적인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면역력이 좋고 건강하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뭔가 거슬리는 게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 네.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 어디가 인지가 되기 시작한다. 아프다, 저리다 뭐 이러면 뭔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네. 가장 뭐 일반적인 경우는 네. 감기가 잘 걸린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늘 우리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들어온 것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신호니까 보통 성인이 1년 평균 한두 번 감기 걸리는데 그것보다 자주 걸린다? 아니면 감기가 걸렸는데 한 달, 두 달 막 가요, 증상이. 때로는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고 또 뭔가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긴다. 그러니까 뾰루지도 나고 종기도 나고 어디도 헐고 아프고 그런 네. 염증이 자주 생긴다. 상처가 났는데 빨리 낫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뭘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고 늘 피곤하고 잠만 자고 싶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쪽 질염이라던가 네.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것도 면역 저하의 신호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환절기 때 많이 생기는 알러지 증상들 네. 이런 것도 면역이 약해지면서 과민해진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아, 내 몸에 뭔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이제 그 뭐 감염병이나 이런 거 돌다가 네. 우리나라만 유독 그 발병률이 떨어지거나 전염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마늘 때문에 그렇다. 아, 그렇죠. 이 마늘이 면역력이 좋은 건가요? 네. 마늘 면역력이 좋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마늘만 먹진 않잖아요. 우리 네. 흔히 말하는 김치들. 그쵸? 김치 먹죠. 네. 김치는 발효식품이고 네. 김치는 익히지 않은 나름식이에요. 신선한 채소를 어떻게 보면 저장했다가 먹는 것과 비슷하고 네. 또 발효식품이죠. 네.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들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 어떤 면역에 좋은 역할을 하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까부셨어요? 네. 마늘 까면 어떠죠? 맵지 않나요? 맵죠. 네. 그리고 그 매운 거 또 어디서 느끼죠? 눈. 눈에서 느끼고 양파 깔 때도 예, 느끼죠. 양파나 마늘처럼 깔 때 확 한 것은 그게 이제 황성분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약간 우리가 알싸한 맛이 나는 것 그런 음식들에는 황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면역 기능, 그러니까 해독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뭐 양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 좀 즐겨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신선한 채소나 과일들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브로콜리도 그렇지만 네.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가 식물들 좋고 해조류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호두나 이런 견과류, 종자류들을 많이 먹기 권하는데 네. 이런 어떤 견과류나 종자류들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들이 기름이 있기 때문에 네. 산패되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뜨거운 열을 가하면 또 기름이 산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선한 것들로 신선하게 잘 보관했다가 열을 적게 가한 상태로 먹길 권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하는 게 그런 냉압착한 생들기름입니다. 우리가 왜 한참 유행했던 거 있죠. 크릴 오일. 심해에 사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오일들. 근데 네. 저는 크릴 오일은 고래의 밥이잖아요. 네. 고래 밥 뺏어 먹지 말고 생들기름 네. 드시라고 뭐 나물 무칠 때, 샐러드 만들 때 또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약처럼 한 숟가락씩 네. 드시라고 권해요. 이제 가장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먹게 되면 장도 촉촉해지고 그래서 어떤 진액들, 윤활하는 작용도 있어서 대변도 쉽게 볼 수 있고 피부 건강에도 좋은 리놀렌산 같은 경우도 들어있어서 네. 생들기름을 우리가 뭐 먼 나라에서 온 굳이 막 그 엑스트라 올리브오일 네. 이런 네. 거 드시지 말고 또 구미권에서는 남미나 이런 곳에는 아마시오 먹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멀리서 온 거 먹지 말고 우리 땅에서 나는 로컬푸드인 들깨로 꼭 짠 생들기름 자주 드시길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생들기름을 냉압착한 걸 일부러 찾아서 먹을 필요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깨도 종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열을 해서 기름을 짜면 고소한 맛하고 또 기름이 많이 나요. 그쵸. 그래서 이전에 이제 기름이 많이 나고 귀한 거니까 네. 이렇게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면 가열하는 걸 통해서 파괴되는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또 안 좋은 성분도 너무 가열 방식에 따라 생길 수 있고 네. 냉압착하면 들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들깨도 그렇고 참깨도 그렇고 네. 깨 같은 경우는 냉압착한 것들이 좋은데 동의보감을 봐도 네. 볶아서 네. 기름을 많이 낸 건 음식할 때 쓰고 약으로 쓸 때는 이렇게 냉압착한 기름을 약으로 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냉압착한 기름이 뭔가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약성,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죠. 네. 다음은 제가 변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말을 잘 안 해서 네. 그렇고 또 네. 변비약을 그냥 달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관장이나 변비약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못 본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네. 먹은 만큼 나와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나오지 않으면 불편하고 보통은 뭐 변이 딱딱하거나 굳어서 네. 변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네. 며칠이 지나도 대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대변을 보긴 봤어요. 근데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변비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오신 분들은 약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맞아요. 안 나오니까 찾아온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변비약을 많이 먹거나 네. 관장을 자주 하게 되면 네. 우리 몸은 어떤 상황에든 그게 좋든 안 좋든 적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약이 안 들어오고 관장을 하면은 대변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장이 스스로 대변을 봐야겠다는 힘들을 점점 잃고 무력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상당히 좋은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고 환자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네. 본인이 생각만큼 빨리빨리 기능이 회복이 안 되니까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변비의 원인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변비의 뭐 가장 흔한 원인은 네. 섬유질이나 수분이 부족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음식이 들어갔을 때 네. 그것들이 쭉 소화를 해서
섬유질이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장이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정제된 식품들, 네. 그러니까 정제된 식품들은 정제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들을 뺏기고 대부분 건조한 형태거든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먹는 거,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나 커피 같은 거 자꾸 먹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그리고 신선한 채소 과일들 이런 부분들 섭취도 자꾸 줄어들고 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뭐 운동 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장 운동도 잘 돼서 네. 이렇게 쭉쭉 내려보내는데 오래 앉아 있는 습관들 때문에 여기가 계속 정체되는 부분들도 있고 요즘은 양변기를 또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에 이제 피디님은 기억이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봤어요. 근데 요즘 그때만 해도 미군들은 쪼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못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은 한국에 올 때 네. 양변기까지 가져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쪼그리고 앉으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밀어내기에 편해지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통해서 단련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 근육들이 또 배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는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하고 양변기 쓰고 또 오래 앉아있고 운동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장 운동도 떨어지지만 밀어내는 배심도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은 남이 안 보는 데서 보잖아요. 그만큼 대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마음과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데 네. 요즘 말로 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소화나 대변을 보는 게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늘 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장의 운동성이라든가 대변들 이런 부분들도 안 좋아지게 돼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긴장된 상태도 어떤 변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변비도 문제가 되는 변비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변비가 있다라고 구분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문제가 안 된다는 이제 개인이 대변을 못 봤을 때 느끼는 어떤 불편감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며칠을 대변을 못 봐도 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대변을 완전히 배를 다 비우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먹으면 그게 잘 소화돼서 내보내는 거 그만큼 네. 내보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여서 만약에 단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식사를 했다면 이렇게 대변을 그날그날 매일매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대변의 패턴은 뭐냐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일상생활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위나 장도 깨어나게 돼요. 네. 위 깨어난 위장이 대변을 내보내고 속이 다 비워졌을 때 아침을 몇 개 먹는 거. 그게 이제 아침 스케줄로 굉장히 좋지만 네.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드물게는 뭐 이틀에 한번 봐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 패턴, 정상적인 식사량을 가진 분들이라면 네. 매일 비워내는 게 맞고 이게 대변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 장 속에 네. 그 수분을 계속 뺏기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대변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되는 노폐물이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재흡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뭐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장 자체에 어떤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만큼 내보내야 된다는 건 건강에 있어서 어떤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장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많이 준 토양에서는 어떻게 네. 되죠? 유익한 토양 미생물들이 다 죽고 그쵸. 거기서 어떤 수확한 어떤 식재료들은 겉은 멀쩡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식재료가 가진 영양이나 좋은 기운들은 거의 결핍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공식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화학 물질들, 화학 네. 첨가물들 잔뜩 들어있는 것들을 자꾸 먹게 되면, 네. 이건 내 장에다 어떤 농약치고 화학비료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장 속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장내 미생물들이 있죠. 네. 그럼 걔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의 주도권이 유익균이 아니라 어떤 유해균들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웃기는 게 장내 미생물의 대부분은 중립균이에요. 네. 근데 유익균들이 세력을 잡으면 중립균들이 여기 가서 편을 먹고 그냥 박쥐같이 네. 유해균이 세력을 잡으면 여기 가서 네. 유해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뱃속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내 농사를 잘 짓는 대표적인 어떤 방법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저라면 전통적인 발효식품들 많이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뭐 된장, 청국장, 천연간장들, 뭐 고추장, 발효식품 중에는 김치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런 발효식품들을 섭취해서 장내 유익균들을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막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통해서 장내 농사를 잘 지으면 장내 세균층이 행복해지면 네. 걔들이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유익한 물질들도 막 분비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장을 통해서 흡수돼서 내 몸을 건강한 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여야 됩니다. 동물은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네. 동물이 안 움직이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이 난 동물들이 안 움직여요. 그 동물원에 동물들이 맨날 병에 걸리는 이유가 네. 걔들이 마음껏 못 움직여서 병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움직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의 변비의 원인에는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긴장이 오래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네. 적응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봤는데 이 사람 완전히 만성 긴장 상태로 병이 났어요. 근데 나는 긴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료나 어떤 의식적인 이완 기법들을 통해서 네. 긴장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아,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네요 라는 걸 비로소 그때서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뭐 평소에 어깨나 목 이런 데 많이 뭉치고 두통도 있고 막 순환도 안다고 해서 네네.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런 긴장의 패턴들을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면 또 대변을 편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 제가 이제 어떤 이완 기법으로 쓰고 네. 영상 기법으로 쓰고 있는 참장을 지도해 드리면 참장을 아침에 하다가 네. 변이를 느껴서 대변을 보러 간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늘 긴장하고 있다가 비로소 그 시간에 의식적으로 긴장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장이 스스로 운동하게 되고 네. 밑으로 내려보내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현대인은 꼭 변비가 아니더라도 늘 스트레스 꽤 많거든요. 저도 많습니다. 저라고 안 받을까요? 네. 저도 많고 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요. 애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네. 걸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의식적으로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몸이 이제 뭉치거나 부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의학적 관점에서 왜 그런 건가요? 꽤 많죠. 어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도 실제로 그러기는 해요. 뭐 대표적으로 간경화가 있다던가 네. 심부전이 있다던가 네. 당뇨 있는 분들은 붓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조직이나 세포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은 잘 가주지 못하고 네. 얘들이 일해서 생긴 대사산물이나 노폐물이 처리되지 못하죠. 처리되지 못한 산물들이 그 부분에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근육이 뭉친다, 담이 결린다, 뭐 때로는 통증이 생긴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몸이 뭉치거나 부었을 때는
뭐 어떤 걸 해주세요, 한의원에서?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컨셉이 이런 기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다 이 사람이 건강이 괜찮은데 뭐 여기 많이 쓰고 뭐 운동해서 뭉쳤다 하면 그 부분을 그냥 국소적으로 풀어주고 잘 낫죠. 네. 그런데 어떤 그 뭉치거나 붓는 증상이 내 내부에 있는 한의학적으로 치면 이 오장육부의 문제가 네. 부종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경우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부종이 비로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몸이 붓거나 뭐 뭉친 분들에게 좀 먹으면 좋은 식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의학에서는 붓는 상황이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고 그러다 보면 신체 기능도 자꾸 떨어지고 노폐물도 축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날 음식,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이나 아니면은 차가운 음식 또 너무 맛이 진하거나 기름진 음식들을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이게 부종 때문에 오는 환자들 중에는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운동은 안 해서 말랐는데 근육은 없고 그래서 붓는 환자들 꽤 많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 환자들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붉은 고기는 좀 유제품 이런 건 피하지만 뭐 콩류랄지 아니면 흰살 생선, 닭고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단백질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뭉친 것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섬유질도 풍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순환이 잘 안 되고 뭉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조류로 만든 음식들을 좀 즐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현대인들의 호흡에 대해서도 많이 써주셨잖아요. 네. 현대인들의 호흡이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환자분들을 보면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슴으로만 살짝살짝 숨을 쉬는 거죠. 호흡이 얕고 약하고 좀 빠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숨을 의식적으로 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쵸. 운동할 때 빼고 뭐 명상 같은 거 할 때 빼고는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안 좋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통 내가 조금만 평소보다 더 많이 빨리 움직이거나 계단을 오르면 유난히 숨이 빨리 찬다. 때로는 한숨을 자주 쉰다. 또 내가 좀 가슴이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조금 사람 많거나 좀 답답한 데만 들어가면 유난히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 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심하면 제 경험으로는 과호흡증이나 또는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들,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 꼭 정신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숨 쉬지 못해서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제대로 숨 쉬는 건 어떻게 쉬는 거예요? 제대로 숨 쉬는 건 조금 천천히 호흡하는 거, 그다음에 깊이 호흡하는 거, 그리고 호흡의 압력이 몸 안에 충실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형성되는 호흡이 저는 제대로 숨을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번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에게 숨쉬기 잘해야 된다.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이거 건강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어떻게 숨을 쉬냐면 그렇죠. 이렇게 쉬거나 심호흡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들은 분들은 단전 호흡한다고 배를 내밀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건 좋은 호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숨을 어려서 태어나서 쉴 때 누가 가르쳐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세상 풍파에 찌들면서 네. 긴장하고 어려움 겪고 하면서 네.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편하지 못하니까 호흡조차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편안한 호흡, 네. 내가 편하게 숨을 쉬는데 원래대로 치면 숨은 확실히 우리가 폐가 늘어나면서 네. 이렇게 회농막이 내려오면서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쵸? 근데 가슴에서 시작된 호흡의 압력이 우리가 배꼽 아래 아랫배까지 이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런 1차적으로는 그렇게 숨을 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숨 쉬는 걸 이제 가르칠 때 맨 처음에는 편하게 내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를 조금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숨을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내가 호흡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숨이 들고 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불필요한 긴장도 풀리게 되고 아 내가 호흡을 할 때 어느 부분이 뭔가 불편하다는구나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천천히 호흡을 편하게 이끌어가는 게 좋은 호흡입니다. 제 생각에는 호흡을 억지로 막 하려고 하면요 그것 자체가 긴장이 되고 네. 또 아까 왜 우리 몸에서 역류하는 흐름이 생긴다고 네. 했잖아요. 막혀있는데 암만 가하면 이 압력이 어디론가 튀기 때문에 가끔은 무협지 같은 이야기지만 뇌 쪽으로 머리가 압력이 쏠려가지고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운 현상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네. 절대 무리해서 쉬지 마시고 편하게 그 다시 조금 천천히 호흡을 들고 나는 거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이제 원장님하고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장님의 견해인지 이제 한의학적인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이 몸 내 자연질서 내지는 흐름 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한의학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이게 전통적인 한의학의 관점인데 현대 한의학은 좀 더 요즘 한의원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어느 부분 어떤 병만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들이 맞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네. 전체적인 관점을 보지만 좀 더 이렇게 포커스들을 좁혀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통적인 한의학의 관점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의 아주 명의로 네. 저는 이제 공식 명의 1호라고 네. 일컬어지는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네. 편작 창공 열전이라고 해서 편작의 일대기가 열전에 실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가 공식 의서잖아요. 네. 아니 역사서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 역사서에 실린 공식 명의 1호라고 해서 저는 편작을 이야기하는데 편작이 어떤 지역에 가면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고 어떤 지역에 가서는 소아과 의사로 활동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는 뇌과 의사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학적 어떤 원리에 의해서 환자를 보는데 부인과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 그 네. 지역에서는 부인과 의사로 유명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소아과 의사를 많이 봐서 소아과 의사로 유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인, 소아 뭐 이런 부분들의 약간의 생리적인 특징이 있지만 인체,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특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고 한의학에서는 이 기혈이 잘 소통되는 상태, 잘 흘러가는 상태를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중시하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한의학의 특징이고 그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소적인 문제, 일부의 그 딱 네. 부분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네, 네.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은 제 생각은 그건 서양의학이 굉장히 더 강력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그 부분만 드러내서 문제가 해결하면 좋은데 네. 그게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몸이나 감정이나 어떤 정신 전체적인 흐름의 문제가 마치 난 과일나무의 열매처럼 열렸다면 네. 그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문제가 되는 흐름들을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환자가 왜 이런 흐름들이 생겼는지를 알고 그래서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 그게 저는 한의학의 장점이고 특징이고 환자를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려다 보니까 흐름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병의 이제 시작이 이제 체하는 거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보통 체하면은 네. 이제 뭐 손을 딴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흐름을 원활하게 위한 그 관점이네요. 관점이죠. 그러니까 조금 네. 뭐 체했을 때 따는 걸 네. 뭐 좀 웃기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꽉 막혔으니까 네. 어디든 물기를 터줘서 이쪽에서부터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쵸? 이게 점점 퍼져서 막힌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게 일단 가장 큰 건강 관리네요. 그렇죠. 한의학에는 십병구담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병이 열이면 아홉은 담에서 생긴다. 이 담이라는 게 뭐냐면 네. 순환이 정체돼서 생기는 어떤 대사산물, 병리적 물질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그때부터 뭔가 병이 시작돼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담이 생기기 전에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뭔가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옛날 사람들은 기가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밥을 하면 수증기가 떠오르듯이 네.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힘이 작용하고 흘러가서 몸을 기능하게 한다라고 봤고 그걸 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질이 세다, 그쵸. 기세가 좋다, 네. 살기를 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하지만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게 보였고 인식을 했고 그 기의 흐름이 뭔가 원활히 안아지면 그 물질적인 부분들, 체액의 흐름, 혈액의 흐름들도 정체되고 그런 단계에서 담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축적되고 그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봤고 그래서 기의 흐름을 뭐가 막고 있을까? 네. 그 기의 흐름이 막힌 상태가 바로 체증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소통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고 막히는, 체하는 상태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통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프다고 인식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딘가 막혔다는 인식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어. 통증이라는 게 네. 요즘 말로 치면 네. 그 부분에 통증을 유도하는 염증 물질이 축적이 된 상태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담하고 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약에서는 통증이 있을 때 1차적으로 통하게 하는 거. 네. 소통시켜서 흘러가게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소통의 수단으로 한의원에서 침을 많이 놓는 겁니다. 침은 흘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기가 흘러가는 길이 네. 경락이고 네. 침을 놓는 경혈자리는 그런 경락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스위치와 같은 거죠. 근데 이 스위치마다 작용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적정한 스위치를 눌러서 침이라는 자극을 줘서 때로는 뜸을 뜨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스위치를 눌러서 경락을 조절해서 기의 흐름을 소통을 시키면 그 기의 흐름이 소통이 된 것이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고운 얼굴을 위한다면은 이게 얼굴 관리를 하는 게 위를 다스려야 된다고. 이것도 네. 무슨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건 또 예. 아, 요즘 뭐 피부 관리하는데 네. 엄청나죠. 그쵸. 네. 돈도 많이 쓰시고. 돈도 네. 많이 쓰고. 주사도 맞고. 제품도 많이 네. 쓰고, 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부의 문제, 특히 이제 드러나는 피부가 얼굴이 가장 많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 피부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얼굴 피부, 그러니까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손발 온몸의 피부도 네. 우리 몸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났는데 네. 어느 내부 장기나 네. 어느 몸에 병이 났는데 얼굴 피부만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피부가 좋다. 내가 뭐 특별한 공을 들이지 않아도 광택이 나고 윤기가 나고 좋다 하는 건 내부에 있는 건강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위, 조금 더 조금만 넓히면 위와 장이 이런 얼굴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어떤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 네. 맛있고 탐스럽고 윤기나는 사과가 열리려면 사과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쵸.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끌어올려서 사과에 전달을 해야죠. 그래야
잎도 무성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달고 윤기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와 장에서 소화되어 흡수돼서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량한 음식을 먹고 네. 위와 장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면 네. 피부에 전달하는 물질 또한 형편없는 것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안에서부터 형편없는 것들이 거기로 전달되고 있는데 네. 겉에다가 아무리 줘봤자 생각만큼 네.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네. 물론 그렇게 공을 들이면 안 들인 것보단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질 못해요. 그러면 이만큼 좋아졌는데 다시 나빠지면 또 가겠죠. 아. 그러면서 계속 어떤 시간과 비용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 관리를 하는 정성과 비용을 조금만 더 내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내 위장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입을 한다면 가성비가 정말 100배, 1000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에 뭐가 났다, 뭐 꼬드락지가 네. 났다 하면은 이게 그냥 내 얼굴에는 피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쵸. 오장육부에 뭔가 내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로 표현이 맞아요. 된 것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피부를 네. 이루고 있는 세포도 네. 어디선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얘가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겠죠. 네. 물론 내가 뭔가에 접촉해서 여기서 접촉이라는 건 외부의 독한 물질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갑자기 뭘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막 열꽃이 핀다던가 네.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온 물질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면 끝납니다. 그건 그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만정적인 염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혈액, 네. 그 다음에 체액의 상태를 깨끗하게 맑게 해줘야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피부가 고와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분들 접근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네. 한 가지는 좋은 영양, 그 다음에 풍부한 영양을 섭취를 하는 것과 위장 기능을 좋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해독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 자체가 이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가득 차 있고 내 혈액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가득하다면 피부는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이라던가 어떤 체액, 몸 안에 있는 염증성 물질들을 없앨 수 있는데 유용한 식사를 하기를 권하죠. 그런 부분들이 해독을 하는 것도 피부 트러블을 제거하는 꼭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맑고 투명한 피부를 원하면 일단 해독이 먼저 돼야 된다. 그렇죠. 속이 맑고 네. 투명해야 피부도 맑고 투명해집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뭐 피부에 좀 내가 신경을 쓰고 싶다. 피부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위와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이 좋겠죠. 네. 그래서 뭐 신선한 음식들 그리고 수분이 풍부한 음식들 좋고요. 네. 그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도 장 건강에 좋기 때문에 좋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식품들도 장 네.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해독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경우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아까 십자화과 식물들 뭐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이런 것들이 해독 과정에 도움이 되고 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도 좋다고 했죠. 그런 음식들을 좀 더 즐겨 먹는 거 그런 것이 좋고요. 요즘 샐러드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샐러드가 기본 베이스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죠. 여기 샐러드에 삶은 콩과 팥을 더하고 생들기름 드레싱하고 네. 전통 자연 발효된 전통간장 살짝 더해서 네. 저는 이걸 콩팥 샐러드라고 부르거든요. 오, 네. 콩팥이 이렇게 신장을 의미하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콩과 팥이 네. 좋은 영양원이기도 하지만 신장에서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신선한 채소, 과일, 또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좋겠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좋은 영양 공급해주고 또 생들기름은
장을 유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산이 있으면서 피부에 좋은 리놀렌산이 풍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영양 공급하지, 노폐물 배출, 위장으로 배출을 해주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부에 아주 좋은 어떤 레시피가 완성되기 때문에 뭐 이것만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걸 기본으로 콩팥 샐러드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다양한 채소나 과일의 변화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샐러드를 즐겨 드시면 네.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피나 네. 뭐 이제 뭐 어디 아플 때 뭐 침 맞고 이런 건 이해가 돼도 네. 근데 뼈 하면 엑스레이가 떠오르고 이거 양의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네. 한의학에서는 뼈를 어떻게 보나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네. 내부로 오장육부가 있고 머리에 이제 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팔다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네. 피, 혈, 육, 근, 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부, 네. 혈액, 혈맥이죠. 네. 육, 살, 네. 근육도 포함하는 네. 그다음에 육, 근, 건이나 인대, 네. 골, 뼈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팔, 다리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피, 혈, 육, 근, 골이 각각 어떤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의 시스템과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뼈는 신장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어떤 뼈의 상태, 우리가 골격이 크고 굵은 사람도 있고 골격이 가늘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신장 시스템의 어떤 활성도를 보기도 하고 또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동을 통해서 뼈 건강을 관리하는 어떤 관절이 안 좋거나 네. 골격이 부러지거나 다쳤을 때 그랬을 때도 어떤 신장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뼈 건강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뼈에 대해서 좀 버려야 되는 고정관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디님은 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뼈 하면은 이제 뼈가 딱 이제 다 크면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유를 먹어서 튼튼하게 만들고 칼슘이 좀 빠져나가면 이제 뼈가 약해져 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네. 발휘해보죠. 네. 우리 몸이 있는데 네. 내 몸속에 있는 뼈가 다 녹아서 없어져요. 네. 몸속으로 흡수돼요. 그럼 네. 우리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문어처럼 되지 않을까요? 문어처럼 되거나 저는 이제 가끔 강의 듣는 분들에게 네. 네. 우리는 슬라임처럼 될 거라고 말씀해요. 네. 슬라임 안에는 다 뭔가 다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근데 자 이제 슬라임에서 슬라임 몸속에 녹아져 있던 뼈를 슬라임 겉표면으로 쫙 옮겨보세요. 네. 그럼 뭐가 될까요? 겉표면에 있는 거요? 네, 겉표면으로 네. 칼슘들이 싹 이동을 해요. 네. 표면을 감싸요. 그럼 뭐 조개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게, 뭐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바닷가재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네. 뼈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이 동물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뼈를 우리는 척추동물은 이 뼈를 안에다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 거죠. 네네. 그리고 감자탕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뼈 주변에 살 다 발라내면 어떻게 되죠? 뼈 다 분리돼버리죠. 분리되죠. 예. 네, 그런 것처럼 뼈 자체는 스스로 구조를 유지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처럼 네. 해골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뼈를 이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골은 싹 떼어대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오히려 네. 우리가 이런 골격을 이루는 뼈의 구조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움직이기 하기 위한 근육이나 인대가 네. 부착되는 어떤 고정점으로서의 뼈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의 철제빔처럼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닙니다. 뼈는 늘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뼈는 일부에서는 파괴되고 일부에서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몸 필요에 따라서 뼈 속에 있는 칼슘들을 빼내기도 하고 또 대사를 통해서 뼈에 칼슘을 축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뼈라는 건 어떤 그 자체로의 완성된 골격이 아니 구조가 네.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기능하게 하는 어떤 기능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뼈는 늘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생물 진화에 따라서 뼈는 다른 형태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걸 네. 인식하시면 뼈 건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뼈가 우리가 이제 철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뼈와 살, 근육 이런 게 다 합쳐서 하나의 그냥 구조를 이루는 거지. 이루는 거죠. 하나가 독자적으로 뼈가 존재해가지고 거기에 살이 붙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뼈가 건강할 때 우리가 관절이 아플 때 네. 허리나 무릎 같은 큰 관절이 아플 때 네. 환자분들이 아 나는 왜 골다공증도 없는데 뼈가 아프지 막 이런 말씀을 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뼈의 상태가 좋다고 해서 관절이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거 오히려 이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비만인지 적정 체중인지 이런 부분들이지 네. 뼈가 아파서 뼈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물론 관절이 아프겠지만 무조건 골다공증 때문에 관절이 아프다 이런 관점은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 했을 때 네. 뼈와 관련된 제가 생각해 가장 큰 질병? 골다공증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건 주로 언제부터죠? 뭔가 구멍이 뚫렸다. 나이가 들면 네. 걱정을 하죠. 네, 네. 피디님은 걱정 안 하잖아요. 아직 안 하죠. 특히나 네. 남성보단 여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생리가 끝나고 폐경이 네. 되면서 네. 그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네. 그때부터 이제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골다공증을 생각할 때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네. 젊어서 뼈가 튼튼해야 나이 들어서도 뼈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뭐 뼈는 한 30대 정도일 때 최강도를 나타내거든요. 네네. 그때부터는 계속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어서 성장기 때나 어렸을 때 뼈의 강도를 이 정도까지 높이는 사람하고 네. 이 정도 높인 사람하고는 똑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적겠죠. 그쵸.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네. 젊어서 통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건 요즘 아이들 먹는 거 부실하죠? 네. 운동 안 하죠? 잠 조금 자죠? 이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20대 또는 30대가 됐을 때 뼈 건강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이들은 더 오래 살 거잖아요. 네. 더 오래 사는데 뼈가 약하면 상당한 문제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그 말씀을 이제 뭐 나이가 들면 칼슘제를 먹어도 이 뼈가 건강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아까 네. 왜 뼈는 계속 변하고 네. 있고 파괴되고 새로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칼슘을 빼가기도 하고 칼슘을 축적하기도 하고 그런데 칼슘이 많은 것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뼈가 튼튼해지는 데는 칼슘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비타민 D 네. 먹거나 비타민 D 주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뼈에서의 이 칼슘 대사에는 비타민 D나 칼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도 작용하고 엽산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붕소,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먹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해서 작용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인은 뭐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 이런 걸로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칼슘제만 복용한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고 우유만 마신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네. 뼈의 재료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칼슘 이것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네. 칼슘 보충제는 칼슘 위주로 영양이 있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칼슘이 풍부한 음식 특히나 우리가 멸치나 실치 같은 뼈 칼슘이 풍부한 작은 생선들 뼈채 먹을 수 있는 생선들을 먹는 것은 네. 그 멸치나 실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로서의 모든 전성분을 먹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칼슘제 보충제를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뭐 신선한 채소 과일들 견과류 통곡식 뭐 이런 것들 먹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뼈는 적당한 물리적 자극이 가야 비로소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중력을 받는 걷거나 뛰거나 이런 운동들을 하지 않으면 뼈는 네. 약해져요. 한 실험이 있거든요. 독일에서 했던 실험 같은데 네.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을 병원 침대에 뭐 화장실 가고 검사하는 시간만 빼놓고는 계속 눕혀놨어요. 한 달간. 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봤더니 다 골다공증이 걸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적당한 물리적 자극이 가야 아
뼈를 튼튼하게 해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적당한 물리적 자극이 가는 운동들 하는 거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관절이 아프신 환자분들 중에도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관절을 보호대로 보호하고서라도 조금씩 걸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프다고 안 걷기 시작하면 더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못 걷게 되고 더 통증은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네. 그것을 진통제나 어떤 약물들로 케어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다리로 서서 걷는 동물이에요. 걸으시고 가능할 수 있으면 좀 뛰고 네. 이런 자극 가는 운동을 해야 되고 한국인의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잠을 좀 자야 됩니다. 아. 실제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이 골다공증의 확률이 높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좀 자야 되고 네. 좀 충분히 자야 되고 아까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콩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식물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들을 좀 섭취를 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가 생각보다 여성분들의 그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주죠. 그리고 또 이제 네. 엄마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에게도 미션이 꽤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 큽니다. 네. 네. 그죠. 그래서 네. 일단 갱년기가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좀 생기는 건가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갱년기가 되면 일단 내 몸이 불편해지니까 좀 까칠해집니다. 이제 물론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갱년기가 되면 우리 흔히 뭐 위로 열이 뜬다, 네. 안면 홍조가 난다, 갑자기 막 식은땀이 흘린다 이런 네. 증상들을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는데요. 하지만 아까 골다공증에서 말씀드린 대로 뼈도 약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불안이나 우울증 또는 감정도 막 기복이 심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억력도 감퇴되는 경우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피부도 건조해지고 또 활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뭐 무기력감, 무력감도 생기고 당연히 성욕도 감퇴되는 네.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갱년기에는 이제 뭐 좀 남성분들이 들어주면 좋을 약간 뭐 이런 변화가 생긴다, 알아두면 좋다 이런 거 좀 대비할 수 있게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갱년기를 네. 너무 어떤 생식 기능을 상실하고 네. 더 이상 뭐 여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진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사춘기를 겪듯이 인생의 주기에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뭐 약간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의 특징이 분명해졌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라는 이슈, 갱년기를 네. 겪으면서 이제는 사춘기가 봄이었다면 인생의 네. 가을로 접어드는 오히려 완성의 시기로 접어드는 변화의 시기를 갱년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스스로도 그렇고 네. 남성분들도 갱년기를 무슨 병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왜 여자아이들이 첫 생일을 했을 때 축하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를 마치고 요즘 완경이라는 표현을 네. 쓰거든요. 생리라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마치고 네. 어떤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왜 안 좋은 걸로 보고 축하해 주지 못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러운 흐름, 오히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성해가는 그런 시기로 축하해 주고 좋게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갱년기라는 게 남성은 없나요? 남성의 갱년기? 남성의 갱년기도 있죠. 네. 남성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남성 호르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간혹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왜 이렇게 남편이 네.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표현을 주기도 하고 네.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주로 눈물을 흘리기도 네. 하고 네. 뭐 이런다고는 하지만 네. 보면 사건 사고를 겪을 때 남 막 나이든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을 보면 네. 물론 남성 호르몬의 감소에 따른 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남성의 갱년기는 어떤 이렇게 여성의 폐경처럼 확 일어나는 현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철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생식 기능이 꽤 오래 유지되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 네, 것을 그쵸? 보면은 네. 남성 갱년기는 물론 변화의 시기로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네. 여성 갱년기와 같은 어떤 완전한 변화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갱년기가 왔다 하면 어떤 음식을 좀 먹으면 이 증상들이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갱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힘이 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잔병치를 하잖아요. 갱년기도 인생의 주기에서 보면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일종의 환절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절기에는 환절기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영양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먹는 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 자체가 에너지를 대사하는 일종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때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처리 되지가 못하고 뭐 열량으로 남아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을 적당히 약간 적은 듯 부족한 듯 먹는 게 좋고요. 네. 당연히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들 위주로 해서 좋은 뭐 통곡식이라든가 견과류들 이런 뭐 해조류들 섬유질 네. 풍부한 것들 그다음에 콩류 이런 것들 좋고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몸의 불편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콩이나 뭐 석류나 아마씨나 들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섭취를 하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수족냉증 때문에 되게 고통받아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쵸. 손발이 차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럼 이 수족냉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수족냉증은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보일러가 고장난 어떤 방에 네. 우리 집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보일러가 고장나면은 네. 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안이 썰렁해지게 되죠. 네. 근데 보일러가 작동을 해도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있으면 방이 덮여지지가 않죠. 네. 또 잘 돌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이불을 깔아서 좀 덮어놓으면 따뜻할 텐데 그걸 안 하면 또 방이 쉽게 식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어떤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것 자체가 1차적인 원인인데요. 네.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부실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게 되죠. 네, 네. 근육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는 난로 역할을 하거든요. 열 생산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운동을 하고 근육이 만들어질래도 좋은 영양들 그러니까 보일러에 좋은 연료가 공급이 돼야 그걸 연소시켜서 하게 되는데 그 보일러가 연소가 안 되면 당연히 열 생산이 안 되는 것처럼 좋지 않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당연히 수족냉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네. 젊은 여성들이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열량을 제한하고 잘 안 먹는다던가 네. 운동을 안 하면서 마른 비만이 생기면 겉으로는 슬림하지만 열 생산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수족냉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 배관이 안 돼서 네. 어떤 차가워지는 경우는 네. 대표적인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순환이 잘 돼서 가줘야 손이 따뜻할 텐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다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순환 상태가 오랫동안 안 되다 보면 한의학적으로 치면 담음이나 어혈이라고 불리는 어떤 병리적 산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후된 배관이 때가 끼어서 잘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일러 불이 우리 몸에도 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수족냉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수족냉증이 그러니까 총체적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순환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열 에너지 생산이라는 문제가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막 수면 양말 신고 네. 손난로 잡고 그다음에 장갑 끼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 몸에 있는 장부의 시스템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순환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
그것을 점검을 하고 네. 그것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수족냉증 해결법으로 어떻게 답을 제시하고 있나요? 한의학적으로는 역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장부의 시스템과 이 순환 시스템의 전체적인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살피는 것이 어떤 비위 기능, 음식을 소화흡수하는 기능과 호흡 기능, 폐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가 제대로 소화흡수한 어떤 에너지원을 쭉 공급을 해서 이것이 확 호흡과 어우러져서 퍼뜨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잘 되지 않을 때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긴장 반응들은 간 시스템을 봅니다. 간은 한의학 쪽에서는 네. 외부의 일차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너무 긴장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순환을 방해하는지 그래서 간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 있는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건 신장 시스템입니다. 골다공증 이야기를 할 때도 신장 시스템을 이야기했지만 신장 시스템은 신장은 한의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장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 행성도 나이를 먹어서 오래되면 점점 커지다가 차가운 행성이 되잖아요. 네. 우리 몸도 이런 근원적인 에너지들을 잃기 시작하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발뿐만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같이 생기게 되어서 어떤 비위 기능, 네. 폐호흡 기능, 그 다음에 간의 스트레스 시스템, 신장의 전체적인 어떤 생명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봐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수족냉증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인식하는 심각한 질병의 뭐 신호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네. 흐름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냉증이라는 건 어쨌든 가주지 못하는 그게 에너지가 부족하건 저항이 걸렸건 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손발만 가주지 않겠죠. 어디선가는 또 부족한 부분 또는 어느 부분은 흐름이 몰려가지고 뭉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누적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과하게 써서 무리가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을 타고 중한 병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수족냉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먹어주면 좋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내가 왜 손발이 차가워졌는가 그 원인을 밝히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네. 내가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을 많이 써서인지 잠을 못 자서인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 요인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환자분들 중에도 생강차라든가 이런 따뜻한 차들을 음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 몸을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가 음료를 차처럼 즐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구기수정과라고 불리는 우리가 수정과를 먹었는데요. 이것을 구기자를 넣어서 만든 수정과를 권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어떤 계피나 생강처럼 네. 몸을 덮이고 소화를 돕는 약재들이 어떤 순환을 활성화시켜주고요. 몸을 네.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구기자는 아까 신장 시스템을 이야기했지만 몸의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를 물질적인 부분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대추가 들어가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긴장들을 누그러뜨려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편하게 해주면서 영양도 보충해주고 네. 혈액순환을 따뜻하게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올 겨울에는 이 구기수정과를 만들어서 차로 음료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차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한의학하면 이제 동의보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네. 한의학에서 갖는 위상이 어때요? 일단은 네. 한국 한의학에서 갖는 위상이 크죠. 왜냐면 동의잖아요. 네, 네. 동의라는 게 이제 조선의 의학.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중국이 중심이었으니까 네.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 의학이라는 의미가 있고 네. 한의학도 동양의학도 중국 그다음에 이쪽 동남아 네, 네. 그다음에 일본 저쪽 네. 티벳 이런 영역에 따라서 다 조금씩 의학의 스타일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문화도 다르고 네네. 기후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 병이 나는 원인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도 어쨌든 중국, 한의학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조선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네. 중국의 텍스트를 가지고 많이 환자를 진료하고 의서를 편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국의 상황하고 우리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의서를 편찬을 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느꼈고 우리 뭐 세종대 향약집성방이라든가 이런 계속 조선의학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선 현실을 맞기에 맞는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떤 총체적으로 집대성돼서 명작으로 나온 게 동의보감이고 이것을 한국에서는 아직도 한의학에서 저도 한의과의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네. 일부 필요한 내용들을 텍스트로 발췌를 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또 동의보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의학하고 네. 이제 일본에도 이런 뭐 그쵸. 의학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 차이가 거의 큰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걸? 일단은 동의보감의 의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동의보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네. 기존의 그 이제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기 전까지 편찬했던 중국의 의서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네. 의서들이 있겠죠. 그것을 다 종합 집대성해서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향약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 왜냐하면 기후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아까 말했던 국이수정과에 들어가는 육계 같은 약재들은 네. 저쪽 베트남 이런 쪽에서밖에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약재들도 있지만 응용은 할 수 있는데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몰라서 중국의 약재를 구하기 어려운 중국의 약재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약재들을 서베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약재들을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 향약을 쓰는 네. 그러니까 신토불이죠 일종의 네, 네. 여기서부터 신토불이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향약을 이용하는 어떤 의료를 만든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의보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방과학적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난 것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선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 한 가지가 치료과학적 성과고 두 번째는 예방과학적으로 병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소에 생활 관리를 해야 될까? 그것을 동의보감은 허준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동의보감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건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건강의 핵심을 역시 이제 제가 계속 말하고 왔던 흐름인데요. 흐름. 일단은 동의보감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의 제목이 신형장부도예요. 몸의 형태와 장부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좀 웃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를 벌름벌름 하는 것처럼 선도 그려놨고 네. 입도 벌리고 있어요. 네. 근데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본인의 역작이자 왕의 명령으로 만든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사람들을 웃기려고 이 그림을 실어놓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에 어떤 동의보감의 어떤 핵심, 건강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형장부도에 나와 있는 어떤 동의보감의 건강의 핵심에 관한 내용은 일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한의계에서 전반적으로 동의보감을 연구한 학자들이 네.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얼굴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이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존재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를 벌름거린다는 건 코로 숨을 들이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건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서 어떤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데 이 숨 쉬는 공기와 음식은 외부 환경에서 오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부 어떤 온도나 습도,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거에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열린 생태계로서의 인간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저는 신형장부도에 나와 있는 동의보감의 관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인체도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도를 보면 다빈치는 정면을 그렸어요. 네. 측면을 그렸다는 건 뭐냐면 꾸준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순환 중에서도 이 몸의 아래 위로 상하로 일어나는 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기운은 위로 올리고 불기운,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린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보면 약간 역설적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디님 불은 어떻게 되죠? 따뜻한 공기와 불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네. 차가운 공기와 물은?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죠. 네. 근데 한의학에서 자연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상응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왜 수승화강이라고 했을까요? 거꾸로잖아요. 네, 거꾸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보기에 네. 우리 몸에는 자연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야 나라는 한 개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 속에서도 뜨거운 기운이 위로 뜨고 네. 차가운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면 이런 상태를 상열하안이라고 합니다. 네. 화병의 상태라든가 순환이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상열한 상태가 더 돼서 완전히 자연의 흐름과 일치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되죠. 그렇죠. 돌아가는 네.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네. 바로 네.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승화강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내부에 이 자연의 흐름과 네. 반대되는 일정한 흐름,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고 나란 개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빈치의 인체도와 좀 비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팔과 다리를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네네. 머리와 몸통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인체, 우리의 건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머리와 몸통 안에 있는 장부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다리를 과감하게 생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머리에 있는 뇌와 몸통 안에 있는 장부들의 기능들을 활성화할까?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신형 장부들을 통해서 네. 어떤 인간이 한 개체로서 존재하는데 끊임없이 외부 환경, 자연 또는 사회와도 교류하겠죠. 이런 건강이 이런 교류하는 흐름들, 소통하는 흐름들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다는 관점과 또한 내 내부의 순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하다는 이런 관점들이 동의보감 맨 첫머리에 있는 신형장부도의 표현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것이 동의보감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환자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위암에 관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날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나도 위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린다고 해요. 근데 오늘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면 더 잠이 오지 않게 되죠. 네. 이런 것처럼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 그런데 이 정보들이 대부분 병을 다루고 있죠. 병을 다루고 있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그걸 완전히 소화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그런 정보들을 휩싸이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환자가 있어요.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중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환자가 저를 보고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다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해롭다는 건 하나도 안 했고 모든 식재료는 정말 다 철저하게 따져서 먹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완벽하게 했는데 암을 진단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케어하면서 그 환자분을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아, 이 환자분은 평생을 암이라는 것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 환자는 늘 암 속에 있었던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이 발생할 확률도 증가했을 겁니다. 우리말에 태교를 하면서 누군가를 닮지 말라고 하면 꼭 그 사람을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내가 병이 날 수 있다. 일종의 예비적인 환자처럼 병자처럼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서 좀 더 건강하게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건강 정보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정보들 중에는 상당히 의도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뭐 성장이나 갱년기가 의료 시장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정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가능성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나 대다수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크게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로 살지 마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사시길 저는 권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걸 꼭 먹어야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먹으면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정보가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하더라도 실험실 안에 통제된 환경과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 정보예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실험했더니 이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걸 인체에 대비했을 때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들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많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많으면 사람은 점점 편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식을 나타내는 알 지자 있죠. 그리고 지혜를 나타내는 또 지자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뭘까요? 밑에 날일자가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저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내 경험과 생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거, 내 지혜로 만들어질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지식이 지혜가 되면 그것을 잘 일상에서 응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이 알기만 하면 뭔 해서는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만 늘어나서 나는 점점 환자가 되고 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지식들을 잘 내 걸로 만들어서 지혜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아이러니긴 한데 저는 사는 동안 명의를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건강하려면 명의를 만나야지.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명의란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명의는 어떤 분들인가요? 피디님 어떤 분이죠? 명의는?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쳐주는 그쵸. 핫다 이런 사람이죠. 네. 곧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쵸, 예. 이런 케이스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생 명의를 안 보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는 건 내가 그만큼 어려운 병에 안 걸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치료, 네. 어떤 고가의 진료보다 병에 안 걸리고 병을 예방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어떤 내가 음식을 관심을 갖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병에 걸려서 명의를 위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의 선생님은 중한병에 걸렸다면 명의를 찾아가야죠. 네. 하지만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최고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내가 가까운 곳에 편하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주치의를 만들기를 권합니다. 그게 양방 의사 선생님이어도 좋고 한의사 선생님이어도 좋고 치과 의사 선생님도 저는 괜찮고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학 상식이 풍부한 뭐 약사분도 괜찮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수시로 편하게 안 아플 때도 가서 이야기도 하고 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 미리 병이 작을 때 미리 치료도 하고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나만의 주치의들을 만들길 권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요. 또 요즘은 가끔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뭐 인터넷 환경이 우리가 또 좋잖아요. 그런 걸로도 수시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그 대신 그분을 만나기 어려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할 때 언제고 편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주치의 선생님을 찾길 권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루틴을 만들으라고 건강을 위한 루틴을 만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루틴이라는 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매일 일어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걸 몇 달 하거나 뭔가 특별한 음식을 내가 먹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 패턴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일상적으로 무심하게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루틴을 루팅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루팅, 뿌리를 내는 일이죠. 네, 우리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건 큰 줄기나 나무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의 힘이 강해야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뿌리는 드러나지 않죠.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평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루틴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인 거죠. 아, 나 이거 하니까 나는 어느 정도 건강할 수 있어.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있고 실제적인 효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루틴을 만들려고 하면 환자분들이 네.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근사한 거 하려고. 아, 그쵸. 뭔가 스페셜한 거, 특별한 네. 거, 막 네. 이런 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루틴은 아주 평범한 것에 있습니다. 제 루틴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제 루틴은 삼삼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삼삼함은 숫자 33이에요. 33분을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한 원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거든요. 직원들도 안 나와 있어요. 네. 그 시간 동안 진료 준비하면서 33분을 준비하는데 20분 명상, 3분 기도, 10분 제가 좋아하는 참장을 합니다. 이게 제 건강의 루틴이고 믿는 구석이에요. 이걸 함으로써 하루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기도 하고 네. 여기서 가져오는 효과들로 저는 제 건강을 지키는 마지노선을 삼고 있는 겁니다. 환자분들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맨손 체조 스트레칭도 좋고 네. 뭐 물 한 잔 마시고 맨손 체조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처럼 아주 평범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한 효과가 나는 남에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 든든함이 되는 그런 건강의 루틴을 각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맛있는 음식 보감의 저자 김원창 한의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